다시 시작된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죠. 좋은 공연으로 생활의 활력 되찾아 보시죠. 예, 문화 길잡이 유승현 기자가 풍성한 공연 소식 준비했습니다. 유 기자, 네. 그 영화 서편제가 뮤지컬로 만들어졌군요. 네, 벌써 20년 가까이 되는데요. 임권택 감독의 영화로 유명한 서편제가 뮤지컬로 제작돼 최근 무대에 올랐습니다. 개막 이후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배우가 무대 인사를 할 때면 어김없이 기립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였던 송화와 동호가 가슴에만 뒀던 사랑의 기억을 안고서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재회합니다. 애틋한 감정이 판소리 한 대목에 실려 표현이 되는데요. 배우는 물론 작가와 연출, 음악과 무대 감독 등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공연지에선 소문난 재직분들이 모두 모여 개막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음악이 상당히 아름다운데요. 절묘하게 어우러진 판소리가 등장인물의 감정을 잘 살리면서도 극 전체로는 서양 음악이 중심이 돼 뮤지컬 장르의 느낌을 잃지 않았습니다.